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12장에서 1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가 받을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 누구의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설득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로의 행장을 꾸려 낮에는 밖에 내어놓고 해가 저물 때에는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메고 나갑니다. 이는 이제 곧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은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을 것이며 식량이 없어 자녀들까지 먹는 참담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 남유다는 멸망하고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남유다 땅은 황무한 곳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 당시 남유다에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여기에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는 봄, 응시, 이상, 신탁 등의 뜻으로 기본적으로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계시를 의미합니다. 잠언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묵시를 본 선지자는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디아,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으며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도 묵시를 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 이유는 두어 옹큼의 보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셋째,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예언을 하는 목적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남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다니엘, 욥의 중보 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 짐승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 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넷째, 전염병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위한 어떤 중보 기도도 소용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중보 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46일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죄를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암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도움 금포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끌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살아온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